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무리한 민선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의해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1인이 발언하는 릴레이 1인 기자회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이유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 감사원의 감사를 결과로 공수처에서는 또 무리하게 수많은 사법 개혁을 뒤로하고 힘없는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1호 사안으로 지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수많은 언론에 나왔던 바와 같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에 감사원 직원들이 23명이나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시험을 면제하면서 감사원을 퇴직했던 감사원 직원들을 23명 특별 채용했습니다. 자신이 진행한 23명의 감사원 직원 특별 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서울시 교육감이 그것도 공개 채용으로 진행한 해직교사 채용은 문제가 된다면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치 감사이고 표적 감사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감사를 근거로 공수처에서는 수많은 사법 과제들을 뒤로하고 민선 교육감의 특별 채용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특별 채용을 수사 대상 1호로 지정하고 오늘 소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할
발언자들 순서를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참교육학부모회 송성남 서울지부장님, 두 번째로는 사교육 자사고 폐지 시민모임 강옥천 대표님, 세 번째로 자사고 폐지 시민모임 김진식님, 네 번째로 자사고 폐지 모임 이태범님, 다섯 번째로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님, 여섯 번째로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 상임대표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교조 본부 정소영 부위원장님 순서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참학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지부장님이십니다. 송성남 지부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송성남입니다. 폭염의 날씨에 이런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처음 공수처 1호로 조희연 교육감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설마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압수수색까지 했던 그런 것도 모자라 현직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는 공수처가 정말 한심합니다. 애초 감사원이 지적했던 교육감의 특별 채용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등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되어왔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감의 권한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수천 명이나 특별 채용으로 부당하게 해직됐던 사람들을 복직시켰던 정당한 조치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게 아니라 이걸 문제라고 봤던 전 감사원장의 문제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보수 교육감이었어도 이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명백하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타겟 삼아 이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보수 야당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감사원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것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특별 채용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적용했던 죄목과 조사 과정 그대로 최 전 감사원장에게도 압수수색과 조사를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라는 업무는 변형되지 않은 중립성과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감독과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기관의 수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면 그 기관 전체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잘못입니다. 관직을 박탈하고 쫓겨나야 할 사람이 접수한 사안을 공수처는 또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민원 처리반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붙여 접수한 조희연 교육감 사안에 공익을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 뻔한 사안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공수처가 그대로 진행시키는 건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할게. 공수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연출한 사기극에서 당장 하차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은 서울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흔드는 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언, 다음 규탄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욱천 선생님 발언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 건너편에 계시기 때문에 잠깐 길 건너오시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수많은 언론에서 나왔듯이 감사원의 감사가 무리하게 표적 감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사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동안 23명의 특채가 이루어졌는데 그 특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해직교사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5명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감사를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107개 단체들이 함께 모여 진보교육,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를 규탄하기 위한 1인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욱천입니다. 먼저 제가 첫마디를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말문이 막힙니다. 어제 공수처에 저희가 서울교육지키기 공대위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함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아니,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그 공수처에 또 앞에 와서 이렇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논리적 모순 맞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더 참담합니다. 저희가 검찰을 규탄하면서도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심정입니다. 해직교사 5명은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바뀐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조희용 교육감 해직교사 5명 복직시킬 때 시행령에 맞추어서 공개 채용했던 것입니다.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미리 내정하고 공개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19명이나 되는 응시자들이 모이고 또 면접시험과 그런 것들을 왜 거쳤겠습니까? 그 전임 교육감들처럼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추어서 해직교사들을 복직시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으로 인해서 공개 채용하라고 해서 적법하게 그 절차를 따랐던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 직원의 재청 문제를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원이 조희영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거쳐서 자체 주의 조치와 해당 관계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여 놓고 경찰에 다시 이 사건을 고발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 정치적이었고 표적 감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원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청 앞에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감사원의 정치 감사와 표적 감사를 주장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권을 꿈꾸고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의 입 입당하고 이것이 그동안 해직교사 복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이 원장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했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공수처에게 요구합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사법 권력들을 견제하고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립했습니다. 소잡으라고 준 칼로 감자를 깎는 격이라고 제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희영 교육감 오늘 출석해서 몇 시간을 조사받을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바로 수사를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고개 숙이고 사죄에 마땅합니다. 한 가지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교육청 핵심 관계자를 월요일 날 첫 소환을 해놓고 다 맞춰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소환 조사에 출석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1차 소환 대상자인 핵심 관계자는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직 사건이 해직교사 복지 문제 그 사건과 조사가 부실하고 완전하지 못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했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출마 선언에 맞추어서 이렇게 날짜를 사전 조율이라도 한 것입니까?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해직교사 복직 문제 수사를 사실관계를 확인된 만큼 여기서 바로 종료하고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은
눈부라리고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공수처에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은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 상임대표님의 규탄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촛불혁명 완성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정영훈입니다. 촛불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촛불정부이고 지금 조희영 교육감도 촛불정부의 촛불진보 교육감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조영 교육감에 대한 공처 수사 1호 사건 그리고 또 소환 조사 이런 것을 맞이해서 규탄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촛불혁명 완성연대는 두어 달 전에 조영 교육감에 대한 공수처 1호 수사 결정을 알고 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자회견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명서를 준비해서 발표를 하고 또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이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직접 그 성명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와서 보니까 두 달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붙였던 현수막은 벌써 없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그게 잘 붙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수막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저기 오른쪽에 붙어있는 현수막의 내용이 지금도 아주 유효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로 세워진 공수처가 촛불을 배반하고 제2의 적폐 기득권 세력 수호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죄 없는 진보 교육감 수사 중단하고 진짜 비위 검판사 등 전면 적극 수사하여 촛불개혁의 책무를 다하라. 이렇게 공수처장에게 공수처에 강력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명박 정권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기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풍조가 이명박 정권 이래 우리 사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도 그러한 풍조에 물이 많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의 그러한 비위헌적이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그런 행태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의 권력력에 따른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그런 비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러한 풍조 속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희영 교육감님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잘못된 풍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교육과 사회를 바로잡는 데 앞장선 촛불 진보 교육감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의 그러한 참교육 정신에 따른 서울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 만듭니다. 최근에 조희영 교육감께서 또 지금 시대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논문을 또 발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은 우리 사회의 사회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잘못된 풍조가 지배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최고 대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을 일찌감치 가지고 조국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조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불공정하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그러한 수사를 진행을 함으로써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권 후보에 지금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바로 위헌과 불법 불공정 불의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윤석열 2세를 자처하고 윤석열을 따라서 자기가 오히려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그런 촛불정부에 대해서 촛불정부로부터 감사원장 임명을 받았으면은 정말 공평무사하게 감사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만하게 자기의 수구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탈원전, 당장 탈원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독일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탈원전 정책을 반영을 해서 그 위험한 원전 중심의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했는데 이 최재형이라는 자가 겨우 그 엄청나게 오래된 원전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뭐 소홀히 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뒤이어서 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뭐 구속을 시키고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할 것이 없다 보니 그 다음으로 감사한 게 촛불 진보 교육감의 진보 교육의 상징인 조희영 교육감을 감사를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함으로써 공수처가 수사 1호로 삼는 필미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최재형이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최재형이야말로 특별 채용 그런 걸 남용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재형은 원래 직권남용으로 사실은 고발되고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직권남용에 더하여 그 감사원 위원들에 대한 특별 채용을 통한 그러한 범죄 여기에 대해서도 고발이 되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입니다. 공수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펴서 조희연 교육감을 수사하고 소환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든가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수사하고 소환하고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조 교육감님은 교육감에게 주어진 특별법에 따라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것이지 거기에 무슨 직권남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처음에 조교육감의 직권남용죄를 처벌하려고 하다가 그게 어려우니까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공수처가 그따위 수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는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지 공수처가 그런 걸 취급하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조희영 교육감에게 참교육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에 붙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현수막의 내용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호랑이 잡으라는 칼로 죄 없는 토끼나 죽이려는가? 진보교육 재물삼은 공수처를 규탄한다.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규탄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입니다. 자사고 폐지 시민모임 김진식 운영위원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십니다. 오인환 위원장님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이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기에 저는 중에서도 간단하게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어찌되어 해직교사 복직이 공수처 1호 사건인가 그거에 대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조희영 교육감이 방금
소환되었습니다. 소환의 이유가 해직교사 특별채용이었습니다. 기자 여러분, 우리 공수처가 왜 만들어진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분산해서 정치적 사건에서 권력이 할 수 있는 전략하거나 검찰 비위 사건에서 제19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수처가 경쟁고위 교육을 저지하려다 해직된 교사를 채용한 교육감을 수사 대상으로, 그것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사 특별 채용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사항이고 과거 교육감들도 자주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교사들이 채용되었는데 이를 의혹으로 규정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절차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이것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 다툴 일이지 고위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수사하라는 공수처에서 할 일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해당 교사들의 해직 근거가 된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제노동기구가 오래전부터 폐지를 요구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이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 해직된 교사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공수처는 조희용 교육감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수처의 사명은 고위공직자, 특히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과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비위 척결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에 쏟아진 제보를 보면은 절반 가까이가 판 검사와 관련된 비위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비판받아온 범죄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공직사회 기관과 사회를 높였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누가 봐도 해서는 안 된 표적 수사, 정치 소사를 지금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노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합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보면은 이 사건은 절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호 수사 대상이란 것들은 더욱더 기가 찰려 오르십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감사 결과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조희용 교육감을 삼은 것 또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공수처 설치의 그 뜻에 기초해서 공수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진보당 서울시당도 여기 계시는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한 많은 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무리한 표적수사 진행하는 공수처를 규탄합니다.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조 본부 부위원장입니다. 정소영 부위원장님 발언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정소영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사건으로 정했을 때의 허탈함과 분노를 기억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사법부,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여 더 이상 권력형 범죄가 통하지 않는 사회정의를 구현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사법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만든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을 문제 삼고 정치 공세를 벌일 때 온 국민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였습니다. 실로 국민적 요구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해직교사 특별 채용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해직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특별 채용 교사 5명 중 정교조 해직교사는 4명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권학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국제고, 국제중, 자사고를 도입하고 특권학교를 양성하여 대학도 모자라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서열화시키고 학생들은 더 어릴 때부터 무한 경쟁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서울은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특권학교 정책을 가만히 눈뜨고 지켜볼 수 없어 정교조는 특권학교 반대 투쟁을 하였습니다. 그때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를 정교조 교사들은 후원하였습니다. 물론 정치 기본권이 없는 교사 신분이어서 후보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개인이 후원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체가 후원하는 건 불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교사들이 기소되었고 징역 벌금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직교사들은 특권학교와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투쟁하다가 교사직을 박탈당한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분들의 일부가 복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 1호 사건 지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직교사들은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인권위도 법원도 해직교사를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국가기관들의 해석입니다. 과거 정권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를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과 적법한 절차를 걸쳐 특별채용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행사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으로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을 구제한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형 비리란 말입니까? 이것이 과연 공수처에서 수사할 대상입니까? 해직교사 특별채용 공수처 수사는 진보교육 죽이기입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정한 것은 감사원과 공수처가 합작으로 만들어낸 정치 공세입니다. 감사원은 서울시 진보교육감 탄압에 최선두에 섰습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표적으로 삼아 8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고 3개월을 기다렸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이 사건을 공수처가 다루기 위해 직권남용으로 제목을 바꾸어서까지 해직교사 복직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하며 정치 공세를 펼쳤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특권학교 폐지 정책을 펴며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권학교 학대와 고교 서열화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보기 싫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진보교육감의 힘을 빼놓자는 정치 공세 아닙니까? 서울시 교육감의 비리가 얼마나 없으면 해직교사 복직시킨 것을 수사한단 말입니까? 공수처는 당장 정치 공세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진보교육감이 아닙니다. 특권학교에 제동을 걸어
교육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교육감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행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교조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자사고 폐지 시민모임 운영위원장님이십니다. 김진식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식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서울교육감 조의원은 무대다. 명분 없는 교육감 소환. 공수처를 규탄한다. 전 감사원장의 사리사욕 챙기기에 따른 조의원의 수사. 편향감사. 정치감사로 꼬인 실타래는 감사원 스스로 풀어야 한다. 민소영 교육감 수사로 주목받을 한다면 공수처 존재 의미가 없다. 공수처는 서울교육청 압수수색에 이어 오늘 조 의원 교육감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지난 16일 기준 총 1,897건의 사건이 공수처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이후 10여 건을 줄줄이 입건했으나 수사에는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조 의원 교육감을 소환하여 조사한다고 한다. 조 의원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편향적 정치적 감사의 결과로 무리하게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다. 공수처 1호 사건이라 하지만 공수처가 기소 권한을 가진 사건도 아니다. 또한 공수처가 성급하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가 혐의의 입증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마디로 명분 없는 1호 수사 사건을 위해 민선 교육감을 무리하게 소환한 것이다.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소환 조사해야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교육감 특별 채용을 문제 삼아 감사원의 잘못된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하 내동한 사건이다. 진보 보수를 가릴 것 없이 역대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은 늘 있어 왔으며 특히 이번 특별 채용은 공개적으로 법률 자문까지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오히려 특별 채용이 문제라고 지적한 최재형 감사원장이야말로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아무런 임용 전형 과정도 없이 무시험 특채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인 상황일진데 이제 조 의원 교육감을 소환했다면 최재현 전 감사원장도 소환 조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고발장도 접수된 상황이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일이다. 공수처는 누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지 주목하기 바란다. 민선 교육감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올리면서 주목도를 높여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전 감사원장이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의원 교육감을 표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사항 내에 있는 특별 채용을 무리하게 문제 삼아 사건화시켰다. 진보 교육감을 먹잇감 삼아 삼으면서 일부 보수 진영에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최재형은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였다. 그리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로서 행세하고 있다. 좋게 보면 입신양명의 성공한 것이요 나쁘게 말하면 간사한 노림수가 성공한 것이다. 아직 최재형의 대선 감사 출마 선언
타이밍에 감사원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서울교육 감사원 모두를 사리사욕일 위해 희생양 삼은 자가 대선을 출마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공수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역사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편파적이며 정치적인 감사 결과에 기대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서는 되겠는가. 명분 없는 교육감 수사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할 때다. 공수처가 만약 주목도를 높이고자 조 의원 교육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출범 6개월 동안 수사 결과가 발표된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비판에 대해 수사 결과도 의미가 없다는 비난까지 이어진다면 공수처의 존재에는 의미가 없다. 국민적 열망을 안고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긴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가려보기 바란다. 입신양명을 위해 자기 조직을 이용하여 서울교육을 희생양 삼은 자가 말로야말로 함께하는 공수처가 되지 않기를 기원하는 바다. 이에 따라 모인 서울교육 교육시민단체에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명분 없는 민선교육감 소환 공수처를 규탄한다. 하나, 정치검사 편향감사에 바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감사원 퇴직자 23명 무시험 특별채용 최재형을 즉각 수사하라. 7월 27일 서울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발언해 주셨듯이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입니다. 이 사단이 시작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감사가 무리하게 진행되었고 그 무리한 감사의 결과로 공수처 1호 사안으로 진보교육감이 소환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공수처를 규탄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국민의 눈높이 맞도록 지금 당장 민선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107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